푸른 미래,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제주대학교. 청정 에너지 개발의 선도주자로서 미래를 이끌어 나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커져만 가는 에너지 수요, 자원 고갈,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은 물론 에너지 자체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고효율 공조 시스템으로 최근 히트펌프 기술 발달, 신재생 에너지 적용 범위 다원화 및 친환경적인 에너지라는 강점을 통해 공조기기 시장의 히트펌프 시스템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트펌프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분류되어 공기열, 지열, 수열원 등을 이용하는 효율적이며 깨끗한 시스템으로 각광받는 중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제주대학교에서는 히트펌프를 이용한 온수 시스템 및 이를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고압 탱크와 조절 밸브의 배치를 통해 보다 높은 온도의 온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로서 기존 히트펌프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고온수를 만들 수 없다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압축기 출구 측에 밸브를 설치, 압축기 출구에 냉매의 온도 및 압력을 상승시켜 만들어진 고온의 냉매를 응축기로 흘려보내 고온수를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이때 조절 밸브가 개방되면 고온, 고압 상태의 냉매가 응축기 방향으로 유동하여 응축기를 유동하는 유체와 열 교환이 가능해지며 제주대학교에서는 이러한 기기와 시스템 및 이를 제어하는 최적의 히트펌프 사이클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작게는 목욕탕이나 수영장, 호텔 등의 숙박업이나 대량의 냉온수가 필요한 공장, 식품 가공업체 등의 상업 냉난방 분야와 대형 빌딩 내의 냉난방 공조 시스템, 나아가 농축산용 고온건조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 다양한 산업 시스템 전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물론 비교적 효율이 떨어지는 전기 온수기에서 히트펌프식 급탄기로 온수 시스템 수요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에 상관없이 높은 효율을 보여주는 본 시스템의 개발로 대한민국의 세계 기술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푸른 미래,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제주대학교. 청정 에너지 개발의 선도주자로서 미래를 이끌어 나갑니다.